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짜 코코미입니다. 요즘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계속 배신을 때려가지고 기상청이 탈 수 있는 날에는 비가 엄청 오고 탈 수 없는 날에는 비가 안 오고 출근을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비가 내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늘 아니면 진짜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일단 저녁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오면은 바이크 놓고 올 건데 그냥 엔간지 오면 비 옷 입고 타고 오려고 우비 챙겨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영하 13도에 제가 겨울에도 타고 다녔는데 눈 쌓인 길도 막 타고 다녔는데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어요. 실드에 빗방울이 좀 맺히고 있어. 비옷을 지금부터 입었어야 됐나? 어제 저는 쉬었고 어제가 진짜 엄청 차가 막혔던 때인데 서울은 비가 어제는 많이 안 오긴 했거든요. 근데 한강 쪽 도로들이 다 잠겨가지고 올림픽대로며 뭐며 다 도로 교통 통제가 되는 바람에 차가 진짜 밀렸대요. 그 남편이 출근이 20분 거리인데 1시간 40분?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오긴 했거든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 비가 오는데 아 진짜 바이크 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바이크 못 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저 출근길 처음 찍지 않나요? 이전에 있던 채널에서는 한번 올렸었는데 새로 바이크 채널 판 다음에는 출근길을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출근길 함께 하시죠.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신나. 과연 저는 회사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원래 한 40분?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 장마 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진짜 이번 장마는 침수 지역도 많고 산사태 이런 거 위험도 너무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장마 때문에 일상에 타격이 온 거는 되게 오랜만이랄까? 그것도 진짜 이렇게까지 긴 장마를 처음 겪는 느낌? 이제 막히는 구간이 옵니다. 연희동. 어제 남편이 말한 것보단 안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땅이 말라 있어가지고 출근길은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서울 경기는 저녁쯤에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조심조심 진짜. 엄청 막히죠. 와 엄청 막혀. 이게 무슨 일이야. 빨간불이구나. 무슨 일이 아니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인가. 지금은 초록불입니다. 아직 회사 반도 안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엄청. 회사에 언제 갈 수 있을지. 비도 오기 시작하고 전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바이크 타니까 좋긴 한데. 와 이제 안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진짜 막혔어. 와 이제껏 출근길 중에서 제일 막혔던 것 같아. 비가 내려가지고 옆으로 빠져서 우비를 입고 다시 출발해야 되나 싶지만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주 활기찬 금요일. 아니 제가 저번에 쇼바를 걸러 갔거든요. 쉬었나? 주말인가? 하여튼 비가 안 왔어요. 딱이잖아요. 그 쇼바를 걸러 갔는데 여기 웬만하면 제가 셀프로 하겠는데 타케가와 거 쇼바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110 거가 시일리오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안에 부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공인비 주고 간편하게 맡기려고 했거든요. 센터에. 근데 예약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언제 또 맑은 날이 될지도 모르고 맑은 날에 주말이면은 땡큐지만 평일에 맑은 날이 있으면은 제가 언제 쉬는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 예약은 못하고 왔거든요. 그냥 그래서 지금 또 탑박스에 쇼바를 싣고 다니는데 아 빨리 쇼바 바꾸고 진짜 승차감이 달라지는지 이걸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장거리 가가지고. 근데 쇼바를 바꿀 시간이 없어. 아 이게 그 부싱만 안 필요했어도 내가 셀프로 할 수 있는데. 아 회사에 거의 다 왔어요. 커피 사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 퇴근길까지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금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
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심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점심은 맨날 배달시켜서 먹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러 나가는 게 없는 일인데 오늘은 제가 지금 꼭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러 가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한테 내가 사온다고 집이 배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근육을 키우려고 벌크업을 하려고 식단 조절이랑 운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게 포케여가지고 아 나 진짜 꼭 가고 싶다. 그거 꼭 먹어야 된다. 그 지금 점심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다행히 가까워요. 사무실이 공덕인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신촌 현대백화점에 있는 거여가지고 슝 사러 가면 됩니다. 뭐야 들어온다는 거야 뭐야. 바점 바이크 타고 점심 사러 가는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아 배고파 미치겠어. 제가 진짜 팔 근육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프로 제꿍러가 아니겠습니까? 리터급을 제꿍에도 혼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팔 근육을 갖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행복한 점심 사러 가는 길 룰루. 아 오랜만에 바이크 타니까 너무 행복해. 짠 1륜차 주차장 도착. 다시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길. 나이스 타이밍. 저기 앞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잡아. 이게 숲이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야겠다.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케 포케 포케. 아 너무 행복해 행복해. 오, 내 포케 흔들리지 마. 포케 흔들리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꽉 잼에서 가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즐거운 점심 거의 다 왔어요. 행복해 내가 먹고 싶은 포케.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가 올까봐 비옷을 이렇게 형광 비옷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 비가 전혀 안 올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비 안 올 준비를 하고 있네? 나만 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네? 더워 죽겠어요 지금. 비 전혀 안 올 것 같은데. 즐거운 금요일. 너무 더운 금요일. 분명히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비가 안 오다니. 그래도 혹시 몰라요. 집으로 가면서 비가 올 수도 있어. 진짜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비 온다고 했나? 이럴 수도 있어. 모두에게 착각을 심어주겠어. 하늘이 아주 맑네요. 비가 올 기미가 1도 안 보이고 나 혼자 에바세바스 참치 꽁치 다 써먹는 것 같고 날씨 완전 짱 좋은데? 형광이 웬 말? 날씨 뭐야? 완전 좋은데? 완전 에바 참치 꽁치 됐는데 지금 아 미쳤다고 형광호비를 입고 챙겨가가지고 너무 더워. 퇴근길에 비가 안 오는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도로 통제가 좀 풀렸나? 그래서 도로 사정이 좀 괜찮은데요? 금요일 퇴근길에 뭐 이 정도 정체는 괜찮지. 와 날씨 봐요. 아 저긴 먹구름이네. 응? 여긴 먹구름이요. 여기는 예쁜데. 제가 삽 오바가 아닙니다. 네 형광우비는 삽 오바가 아니었어. 아 오랜만에 발끝 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어색하네요. 다시 낯가리기 시작했어. 아무튼 저는 이대로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왠지 또 집에 갈 것 같고 형광우비는 쇠끈 오바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장마 조심하시고 안나 안나 하세요.